네, 안녕하세요. A플러스 맥입니다. 네, 오늘은 이 터치바 13인치 모델 수리를 할 거예요. 지금 뭐 정상적으로 부팅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팬이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뭐 사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막힌 거라 별로 뜨겁지도 않은 상황인데 팬이 풀파워로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느립니다. 네, 지금 이렇게 느린 상황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침수가 됐었던 기기예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뺄게요. 어차피 부팅도 너무 느려가지고 테스트하는 게 조금 의미가 없는데 두 달 전에 침수가 됐었던 기기라고 합니다. 저한테 오기 전에 이제 다른 수리점에 한번 갔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설 수리점에. 그래서 일단 저희는 무슨 문제인가 싶어서 다른 거 이제 부품 교차 테스트를 하는데 이 고객분 보드를 이제 저희 그 정상적인 바디에 장착을 해서 테스트 하는데도 팬이 엄청나게 빠르게 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지금 이쪽에 보시면 이따가 현미경 화면으로 보여드릴 건데 뭔가 있어야 될 부품이 없는 것 같지 않나요? 부품이 뜯긴 것처럼 겉에 보면 뭐 드라이버로 긁었다거나 그런 흔적들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뭐 나사 꼽는 데도 여기고 그래서 뭐 실수가 나올 만한 부분은 아닌데 이게 부품이 그냥 횡 하더라고요. 그냥 왜 어렵지 않게 찾았는데 근데 부품용 보드에 보면은 이렇게 부품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부품이 붙어서 이렇게 동작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게 뭐 지금 제가 힘을 꽤 많이 주고 있는데 쉽게 잘 안 떨어져요. 근데 이렇게 콘덴서처럼 패드가 두 개다 그러면 사실 어렵지 않게 이것도 힘드네. 이것도 힘드네. 잘 안 떨어지는구나. 뭐 어떤 건 잘 막 떨어졌었는데 가끔 막 힘으로 뜯으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그죠? 떨어지죠? 근데 얘는 좀 작아서 그렇기는 한데 얘는 좀 크잖아요 콘덴서가. 그래서 잘 안 떨어지는 것 같은데 떨어졌다. 지금 보셨죠? 이렇게 힘을 세게 줘야 부품이 떨어져요. 이 패드가 두 개인 패드들도. 근데 지금 얘는 아까도 보셨다시피 패드가 총 10개였어요 근데 떨어졌다. 현미경 화면으로 왔고요. 지금 얘를 어떻게 수리를 하는 게 좀 가장 좋을까 지금 계속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좋은 방법이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지금 패드가 다 떨어져 나간 상황이라 좀 쉽지가 않네요. 일단 요 좀 배치도를 보면은 10핀짜리예요. 10핀짜리고 하나는 전원 공급이고 하나는 센서 그리고 그라운드 뭐 그 I2C 통신단 이렇게 있는데 최근에 이제 올렸던 영상 중에서 하나가 얘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거랑 좀 비슷한 수리건인데 이제 다만 얘 같은 경우에는 네, 요쪽에서 뭐 연결 통로가 지금 끊긴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지금 요 통신 라인 하나, 블럭 하나가 이제 없기 때문에 이제 오동작 하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회로도를 보면은 요 부분이에요. 네, SM버스 이제 3번 라인인데, SMC가 여기 마스터라고 나와 있네요. 하나, 둘, 셋, 네 개의 장치가 이 SM버스 3번 라인에 이제 물려 있는 건데 하나는 트랙패드 하나는 뭐 네 아무튼 요 U5860이 아마 썬더볼트 그리고 그 히트싱크 쪽에 있는 뭐 그 에어 공기를 보는 게 아닐까 일단 그래서 요거를 복구를 해줘야 돼요. 뭐 단순히 사실 지금 뭐 디버깅을 하면서 뭔가 수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없는데 복구를 해내야 되는 거죠. 아마 요쪽에 그냥 원래 칩 붙어 있었던 대로 붙이기만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데 일단 칩이 너무 좀 작죠? 와이어를 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작업을 하기에는 좀 많이 작지 않나. 예, 지금
이제 요쪽에 이제 원래 박히는 칩을 이제 떼어봤는데 패드가 완전 다 날아가 버린 상황이라 이 패드를 다 복구하는 것보다 와이어링을 하는 게더 빠를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제 요 패턴의 폭을 좀 비교를 하면 얘는 넓잖아요. 얘는 얇고. 전에도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얇은 거는 데이터 통신을 위한 이제 패턴이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꺼운 거는 보통 이제 전원 공급용 패드입니다. 전원 공급이 원활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요 패드 정도만 좀 복구를 해서 연결을 해주는 걸로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어차피 지금 다 외부에서 빠져나가는 것들이고 이미 요런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 네,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썬더볼트 쪽 이제 센서인데 얘는 통신라인이라기보다는 그냥 로우 하이 체크하는 정도의, 네, 그냥 GPIO 정도로 볼 수가 있겠네요. 이제 로우냐 하이냐를 감지를 해서 이제 확인을 해주는 것 같은데, 이제 얘가 비아울 패턴이기 때문에 뒤에서 끌어오기는 조금 많이 길지 않나. 요거는 0.35mm짜리 솔더볼인데, 어우, 얘도 크네. 너무 낮아서, 이 라인이. 살짝. 안될것 같기도 한데, 여기에다가 납을 좀 많이 묻혀서 납땜을 하면 될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제가 아까 좀 긁어내다가, 여기 보면 패턴이 살짝 뭔가 노출이 됐는데, 그 비아울 패턴을 좀 넓게 이제 긁어냈잖아요. 그쪽에다가 여기다 납을 좀더 써서 이제 붙이는 방식으로 네,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좀 노출된 부분은 지금 이제 솔더 마스크 잉크를 써서 쇼트 방지 처리를 좀 해둔 상태고 나머지들은 연결해서 와이어를 밑으로 넣어서 패드에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하던가 아니면 겉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으로 좀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네, 뭐 굳이 여기에서 뭐꼭 연결을 해줘야 되는 패턴은 아니니까 근처에 그라운드 패드가 많잖아요. 네. 밑으로 와이어를 깔아서 연결을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될것 같고, 아, 얘도 그라운드일 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이제, PCB 할때 이제, 카퍼 푸어라고 하는데, 그라운드 층을 맨 위에다가 이렇게 처리를 좀 해요. 뭐, 저도, PCB 설계 전문가는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는 거라고 배웠어요. 보통 이렇게 패드 나와 있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라운드입니다. 맨 위층에 나와 있는 거가. 아마 이쪽으로 해서 바로 그냥 선 따가지고 넣어주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라운드 맞습니다. 그라운드 패턴 맞고, 그렇다면 이쪽도 좀 긁어내면
그라운드 패드가 나오겠죠? 보통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좀 미리 어떻게 연결을 할 거다라는 거를 좀 이제 좀 어느 정도 설계를 하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최대한 보드에 상처도 덜 내고, 왜냐면 좀 많이 손상이 돼 있으면 괜히 요거 때문에 오동작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상한 거는 과감하게 자르고, 조금이라도 접히거나 그랬던 부분은 과감하게 잘라줄게요. 일단 얘도 선이 밑에 좀 깔려서 들어가야 되니까 이 정도는 잘라버릴게요. 지금 얘도 잘라버릴게요. 좀 뜯겨서 막 팔랑거리고 있었던 애들은 잘라서 과감히 버리고, 선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네, 연연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패턴은 미리미리 이렇게 붙일 만한 부분을 미리 이렇게 긁어내주면 이따가 작업할 때좀 편해요. 네, 요런 거 작업할 때왜 드레멜 안 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런 거 드레멜 쓰면 패턴 다 날아갑니다. 칼로 정밀하게 해주셔야 패턴이 손상을 안 받을 수가 있어요. 그나마 남아있는 패턴들이. 드레멜을 쓸 때는 좀 약간 두터운 패턴. 네. 아까처럼 뭐 이런 그라운드 층을 긁어낸다거나 아니면 탄거 이제 제거할 때 있잖아요. 확실하게 뭐 이렇게 제거해야 될 때, 깔끔하게 파내야 될 때, 여러 층이 이제 층 보이게 이제 깎아낼 때, 갈아낼 때, 그럴 때가 좀 중요하고요. 그럴 때 쓰는 게 좋고요. 지금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NC 커넥터라서 안 쓰는 커넥터라 굳이 뭐 살릴 필요는 없죠.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부품용 보드 칩을 떼어낸 쪽 부분인데, 네, 이쪽에서 패턴을 좀 뜯어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전원 공급 쪽 패드만 좀 살려서 가는 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아까 한요 정도 쪽을 잘랐는데 좀 넉넉하게 이쪽부터 작업을 좀 해볼게요. 뜯어낼 거예요. 깔끔하게. 최대한. 처음 해보는데, 요런 류의 작업은 너무 세게는 말고, 살짝 자국을 내서, 아, 요거를, 이게 왜 뜯겨 나갔을까요? 실수로 뜯었을지, 실수겠죠? 일부러 이런 거를 노려가지고 왜 뜯었겠어요? 그럴 거였으면 아예 전원을 안 켜지게 만들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 잘하면은 이게 여기 비아울 패턴을 통해서 얘랑 이쪽을 둘다 공급해 주는 거일 수도 있겠는데요? 쟤 이게 살아있나 모르겠네. 아까 그게 살아있을 것 같은데 왠지. 네, 깔끔하게 뜯어내봤습니다. 이렇게 요번에 요거 이렇게 한번 해보고, 아유 영 힘들다, 너무 삽질하는 것 같다
너무 뻘짓하는 것 같다 싶으면 다음부터는 이 방법을 안 쓰려고요. 다음까지 나와 있어서 비어올 패턴인까지는 살아 있을 것 같네요. 아, 이거 되게 힘드네요. 이게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자리 맞춰주는 게 조금 빡십니다. 살짝 좀 고정을 시키고 해야 될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이제 고정이 좀 됐고요. 에이씨, 고정이 잘안 되네요. 아, 얘도 미리 끝에 부분을 좀 긁어놓고 뺄걸 그랬네요. 납땜으로 고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여기 일단 이쪽도 어느 정도 경화가 돼서 충분히 가열을 했더니 노출을 시켰더니 충분히 된것 같습니다. 일단 요거는 이렇게 해서 붙이면 되고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는 패턴을 넣어서 할 거고요. 요쪽만 또좀 마무리를 준비를 좀 해놓고
네, 이제 좀 와이어링 작업을 좀다 대충 이제 마무리를 했고요. 잘될것 같은데, 된것 같은데, 이 칩을 좀 올려 볼게요. 패드 위치를 좀 맞춰서 해줬기 때문에 지금 이쪽은 다잘 붙었고요. 네, 이쪽도 잘 붙었는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좀 걱정되는 부분은 아까 이쪽 부분이었죠. 왠지 제 생각에 와이어링을 작업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얘네들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와이어를 좀 밑에다가 깔았기 때문에 아마 이쪽은 좀 지금 좀떠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가장 확실한 거는 뭐 부팅을 해서 정상적으로 이제 작동을 하는지를 이제 그 여부를 이제 보면 되겠지만 왠지 제 생각에는 높이가 안 맞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길지만 와이어를 한번 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쪽 부분이었죠. 이쪽 부분이 보드 뒤편으로 가요. 보드 뒤편으로 가서 바로 뒤에 있네요. 저항이 있어서 네, 어렵지 않게 아까 왜 이걸 못 봤지? 그냥 여기로 가는 것만 봤었던 것 같은데, 네, 놓친 부분이 있었네요. 이쪽으로 해서 바로 그냥 해서 와이어를 살짝 만져보면 와이어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굳이 플럭스를 너무 막 깔끔하게 닦으려고 하다가 와이어가 또 뜯겨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너무 자신이 없으면 플럭스는 그냥 놔두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좀 나머지 노출된 와이어들을 마스킹 처리를 해줄게요. 잘 붙었습니다. 아마 정상적으로 동작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뭐 조립을 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 1차 수리를 마쳤고, 네, 부팅을 해 보는데, 이쪽에 수리한 부분이 있고요. 근데 팬이 도네요, 다시. 아직 뭔가 해결이 안된것 같은데, 아씨, 뭐지? 제대로 한것 같은데. 다른 쪽에 뭔가 추가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작업한 곳에서 뭔가, 네, 작업이 덜 끝난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연결이 제대로 안된 부분이 있다거나, 그럴 것 같거든요. 일단 한번 다시 한번 뜯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시 분해를 해서 현미경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단 본딩 처리를 하기 전에 정상적으로 이제 연결이
확인을 했는데, 그럼 다시 보드를 천천히 한번 봐보겠습니다. 뭔가 이상한 흔적을 찾기를 기대하면서 부품이 뜯겨 나갔던 흔적을 찾아볼게요. 역시 일단 하나 찾았으니까 다른 데도 또뭐 있나 한번 봐보자. 이거는 네, 여기 보면 지금 보드를 하나하나 지금 이제 좀 살펴보다 보니까 찾았는데, 진짜 이해가 안 되네요. 이게 뭐 일부러 이런 건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일단 어떤 부분인지 한번 배치도나 한번 봐보죠. 지금 이쪽이거든요. 지금 부품 떨어져 있는 게. 요 하나 떨어져 있는 거는, 하나 떨어져 있는 거는 그냥 전원 공급단에 붙어 있는 거니까 크게 상관이 없을 거고, 얘는 없어도 사실 지금 당장 동작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얘는 풀 다운 저항이 하나 묶여야 되는데, 지금 그라운드 쪽에는 좀 어느 정도 붙어 있는데, 요 GPIO 쪽에는 지금 거의 달랑달랑 거리면서 남아 있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얘는 붙어 있는데 얘는 달랑거리기 때문에 얘가 지금 뭔가 풀 다운으로 묶여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 얘는 지금 그냥 플로팅 상태인 거죠. 0도 아니고 1도 아닌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이 칩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이제 요 칩의 데이터 시트 같은 거를 보면 이 칩의 요 23번 핀이 뭐 이제 내부 풀업이 되어 있다, 내부 풀다운이 되어 있다, 아니면은 뭐 플로팅 상태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서, 얘를 어떠한 기능을 뭔가에 쓰려면 뭐 풀다운을 해야 된다, 풀업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뭐 그런 조건들이 있을 텐데, 아무튼 뭐 그게 뭔지는 알수 없지만 애플이 그거를 고려를 해서 얘를 풀다운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떨어져 있으니까 이거 해서 됐으면 좋겠다. 사실 지금 얘랑 펜 도는 거랑 사실 상관없어 보이긴 하는데,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요. 됐으면 좋겠네요. 뜯어 먹은 건지, 뜯긴 건지, 실수인 건지, 이거는 이거 하신 분만 아시겠죠? 네, 요거 외에는 딱히 지금 뭐가 없는 것 같긴 하네요. 일단 다시 한번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다시 좀 조립을 했고요. 충전기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트랙패드는 눌리고요.
애플 마크가 떴습니다. 그거 맞나 보다. 빨리 떴어. 지금 네, 거의 뭐한 부팅하는데 걸린 시간이 한 30초도 안 걸린 것 같은데, 아까 막 1분이 넘어가는데도 안 켜졌었죠? 네, 지금 팬도 아예 돌지도 않아요. 이 팬이 무조건 도는 게 아니라 좀 어느 정도 온도가 도달을 하면 그때 돌거든요. 아, 그 문제가 맞았었네요. 그러니까 이 센서가 없는 것도 없었고, 그 부품이 뜯겨져 나갔던 거, 그것 때문에 팬이 이렇게 빨리 돌았던 거네요. 지금 아예 팬도 안 돌죠, 이거. 팬 뽑았다고 의심할 수도 있는데, 네, 부팅된 시간만 봐도, 네, 굉장히 지금 빠르게 처리가 빨리 부팅이 된 걸로만 봐도, 이제 다른 부분에 이제 로드가 걸리는 부분이 없으니까, 이제 빨리 부팅이 되는 거예요. 일단 요 같은 경우도 네, 이렇게 좀 일단 수리가 잘된 걸로 보입니다. 운이 좋았네요. 운이 좋게 찾아서 네. 아무튼 뭐 이게 뭐 전에 수리하셨던 분이 일부러 그랬던 일부러 안 그랬던 뭐 결국에는 제가 그런 거를 뭐 이제 찾아서 고치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뭐 다행스럽게 수리가 잘 돼서 다행이고 네, 항상 부품 조립 및 분해하실 때 항상 실수 조심하시고요. 왜냐면 이게 이 분해 조립 간의 실수로 인해서 이제 파손이 되는 케이스들도 적잖아 꽤 있어요. 네, 굉장히 안타까운 이제 순간들이고. 그래서 이제 뭐 항상 수리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자가 수리를 위해서 이제 분해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제 뭐 이제 내가 많이 뜯어본 장비가 아니라면 항상 작업하시기 전에 이제 비디오 같은 거를 충분히 이제 숙지를 이제 순서를 숙지를 하시고 네, 작업하시는 동안 아무런 사고 없이 수리를 마치실 수 있도록 네, 오늘 수리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